하고 되고 그리고 그때 보수 뭐 그거 약간 좌파 의사들은 뭐 약간 그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보수 의사들이나 이제 국민들 보수 국민들은 엄청난 환희에 쌓여 있었죠. 그리고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왔을 때, 아, 과연, 지금까지 했던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인의 장막에 갇혀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귀를 막고 이래 살았던, 정말로 우리가 보면 답답했던 옛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불통, 그런 것 때문에, 외톨이 돼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당했던, 그런, 게 이제는 없겠구나. 용산까지 왔으니까, 청와대까지 버렸으니까. 저 청와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로 이제 구중궁궐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보면 딱 그 뭐 접견실에서 하고 뭐 영부인하고 이런 그 살기가 아주 좋게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요하게 살면 완전히 세상사하고 단절하고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이렇게 인의 장군에 갇히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산으로 오면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구나. 그런데 용산에 왔는데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장소만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게 도저히 아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증명됐고요. 그 시스템을 고쳐가지고 인의장벽을 없애야지. 군주가 됐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열어가지고 깨야지.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디 뭐 길거리에 시장터에 나가서도 인의장벽에 딱 갇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용감한 우리 시민들과 경기도 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정답을 답안지를 낼 시간이 며칠 안 됐는데 아직까지 주저하면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구호를 크게 외쳐가지고 답안지를 빨리 내라 이렇게 구호를 외쳐가지고 답안지를 낙제받기 전에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본인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할지 왜냐하면 아 윤석열 잘한다 이런 아주 우매한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것만 듣고 싶은지 몰라도 아까 회장님 이야기 하셨죠. 귀에 거슬리는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아 약은 쓰지만은 이제 병에 좋잖아요. 그리고 충원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들어야 이어행 자기 행동이 똑바로 될 텐데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불통인 겁니다. 불통. 그래서 그 불통이 지금 참 너무나 아쉽고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다. 뻐꾸기 탁란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뻐꾸기 탁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가지고 남의 새끼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자기 새끼 뻐꾸기 새끼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그를, 탕란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김윤희가 탕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거? 그 들어가가지고, 이 박은희 보수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박은희 다 깨고, 다 흩어리고, 나가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딱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 한 명 또 준비하고 있죠. 완료. 그래서, 박민수도 앞으로 어떻게가 본인이 출세하면 그런 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하기 전에 빨리 잘라야 됩니다. 네. 조경도 큰 성과 얻고 하기 전에 중도 하차 시켜야 됩니다. 그거 끝까지 가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날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라도 좀 실현하자. 우리 의사가 절망해도 그거는 실현해야 된다. 같이 만나든 실현해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OECD 최저 출생률, OECD 최고 의사 증가율, 의대 정원 감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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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감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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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하라. 또 뭘 하지? 세상 불통 윤 대통령 청와대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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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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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는 말이야. 이럴 바에야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좀 이따가 생각나면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